네. 소개 좀 해주세요, 형님. 잠깐 나도 오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 씨 인터뷰를 보니까 초창기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왔구나. 조선일보 한도 경찰 김용의 대선 자금 증언 유동규 신변보호 결정 유동규 침 노출돼 경찰이 요청. 처음에 뭐 인명 제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기사를 봤는데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다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람이 죽은 일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지켜보면서 아수라 영화랑 너무 좀 기시감이 드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신변보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맞아요. 결국은 끝끝내 경찰이 신변보호 결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럼 신변보호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누구로부터? 우리 김재섭 우리 위원장도 별 얘기 다 하면서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잖아요. 또 정치인 비판한다고. 하죠. 그렇죠. 아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다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물론 그렇죠. 그럼 누구 때문에 무슨 말을 했다고 위협을 느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장동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네. 그다음에 우리 대선 동안에 실제로 좀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뭐 무리하게 엉겨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의 관점에서 걱정들이 있는 것 같고요.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서히. 말려죽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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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작은 돌 하나 던졌을 뿐인데 네. 왜 이렇게 난리들이냐. 진짜 큰 거 하나 날라온 것도 몰라.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나가니까 저희들이 방송 나가기 전에 그 대기실이 되게 화기애애해요. 네네. 여기서 이제 별 얘기들을 서로 다 나누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충 언급하고 이 방송사 저 방송사 대기실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아, 예, 이재명님 신변보호 구시 대장동 오야봉님께서 네, 대장동 오야봉님께서 신변보호 구지 구지 그런데 네, 네. 그 이 방송 저 방송을 조합해 보면 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네. 아직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네. 딱 하나 있는 게 있다면 유동규의 증언만 있는 것이지 오.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물증이 나온 게 있냐. 있잖아요. 뭐가 있죠?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증은 많지. 물증 많잖아요. 나무부터 시작해서 네. 돈을 만든 사람도 있고 네. 돈을 건넨 사람도 있고 네.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시점, 카메라 뭐 등등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김철민 한번 몰아서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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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또 슈퍼챗 쏘신 분들은 눈길이 자꾸 가게 돼서 네. 아, 예.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받았다는 증거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했던 아무런 내용들도 없는 상태에서 유동규의 증언만 있을 뿐 그러니까 실제로 나오는 게 2014년도 2015년도 옛날 거 끄집어갖고서는 막 하는 거 아니냐 네. 검찰이 무리하게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나온 내용까지를 보게 되면 하긴 유동규의 진술이 있고 네. 나머지는 남욱 그리고 그 회계사 정영학 정영학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을 뿐이죠.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작은 돌 하나를 던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직 던질 수 있는 돌들이 무지하게 많이 남아있을 텐데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에 두고 아, 그 발언 신빙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보면서 요즘 가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제가 2016년 2017년도 때도 방송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대한민국이 한바탕 휘청거리면서 출렁거렸을 때고 네. 그때가 이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그랬죠.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인데 면밀히 말하면 그 사건이 시작되고 언론 보도를 장식했던 거의 모든 일들의 소스는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보지 않았던 네. 고영태, 노승일 이런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뉴스가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최순실 씨랑 가깝죠. 그러니까 최순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인데 최순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얘기를 갖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 얘기들을 막 쏟아내요. 그럼 그때는 무슨 피해 사실 공표에 대해서 이런 것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실 사문화된 조항처럼 이거 처벌하거나 막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없이 막 뉴스가 보도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그때 고영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의인이라고 칭송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유동규 씨를 대상으로 의인이라 칭송하거나 유동규 씨의 말이 100% 사실이라고 다 귀담아 듣거나 그러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규가 꺼내놓고 있는 말들을 보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랑 180도 다르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동규가 한 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답답하면 아까 김의겸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즉각 내놓고 너 나와서 얘기해라. 한동훈 장관이 야 나랑 직 걸고 끝까지 오고 한번 붙어보자 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동규가 네. 우통 까고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말이 잘못된 거다. 네.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유동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 화살을 오로지 검찰과 자꾸 국민의힘을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튼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앞으로도 있는 사실 그대로에 대한 진실을 좀 말해야 될 텐데 결국은 신변에 대한 위협들을 느끼게 된 순간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나쁜 애들이 없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저도 이게 대장동 사건 최근에 하도 기사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네. 유동규 관련돼서 유동규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뭐 남욱이 어떻게 됐다,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좀 정리하는데 복잡했어요. 근데 네. 그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대장동 사건 수사가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증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2013년에 위례 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남욱과 유동규가 그 둘이 그러니까 남욱이 계산을 하고 유동규가 손님을 모시는 방식으로 술집에서 정진상과 김용 부원장을 접대를 합니다. 수차례 접대를 했다라고 그 물증이 나왔어요. 그 물증이 뭐냐면 술집 그 종업원과 나눈 문자 남욱 씨가 나눈 문자가 그 포렌식이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갔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물증이 나온 거죠. 그럼 2013년부터 적어도 유동규, 남욱 이렇게 한 팀과 정진상, 김용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사람 간의 연계 관계가 일면식과 어떤 코워킹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되는 거예요. 2013년부터. 그 다음 물증은 뭐냐면 남욱 씨의 메모 이런 거 기사에서 아마 보셨을 건데 남욱 씨의 메모가 아니라 이제 남욱의 부하가 있어요. 이모 씨라고 불리는 분이 그 유동규 씨에게 어느 특정 장소에서 돈을 건넸다. 네. 돈을 만든 사람. 네, 돈을 만든 사람. 실제로 그 천화동인 네, 천화동인 4호의 이상가 그렇습니다. 그 양반 이제 남욱의 부하인데 이 사람이 어떤 특정 뭐 그 지하 주차장 뭐 어디 뭐 특정 어디에 전달을 했다. 네. 거기서 유동규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것이 있었고 검찰이 그래서 그 주차장이라 이런데 CCTV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남욱이 유동규에게는 돈을 전달했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물증으로서는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아직 유동규가 아직까지 뭐 김용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했다라는 고리는 아직은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는 이제 물증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당사자들의 증언이 일치한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욱이든 정진상이든 아 정진상은 아니지 이제 남욱이든 정형학이든 그와 관련된 뭐 이모 씨든 그 누구의 말도 다 맞춰보면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여기고 수사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저 도둑인 저 범죄자인 유동규 씨의 말만 믿고 수사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느냐는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우리 또 김재섭 위원장이 네. 과거에 있는 법률적 지식을 활용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8억, 7억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뭔가 확실한 걸 잡았기 때문에 긴급 체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7억, 8억에 대해서 야 이거 얼마 안 되는 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았기 때문에 체포, 구속이 된 것 같고 정작 중요한 연결고리들은 이 작은 돌 이후에 큰 돌로 넘어가게 되는 수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이죠. 자칫 또 방송을 보는 분들이 오해하면 이제 국민의힘 둘이 나와서 이거 뭐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 제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얘기하고 되는 거고 저희도 이제 걱정이 있죠. 민주당 네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랑 너무 딱 붙어있는 상황이 연결되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여러 가지로 큰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거나 확실하게 된 거는 그 김문기 전 처장이 네. 유족들이 이제 녹취록을 하나
공개를 어저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이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녹취록, 이른바 이재명 대표 측에서 회유하려고 했다는 녹취록을 갖고 있다가 터트리지를 않고 있었거든요. 아~ 지난 2월 달에 그 가족이 예. 이제 우리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함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왜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냐.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 녹취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표를 하지 않고. 네, 네. 근데 이제 마지막 공표를 하게 되면서 나왔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지켜보고 난 다음 용기를 내서 말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 사건에 대한 진실이 있더라도 이 내용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게 되면 말한 사람만 이상한 상태가 돼버리고 또 나왔던 일들에 대해서 워낙 충격적인 일들이 쏟아지는 터라 그렇죠. 가족들도 걱정이 컸을 것 같은데 이 녹취록에 대한 파장,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진술 이 내용들이 겹치기 시작하면서 결국 기소가 돼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게 허위사실 공표를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돼서 확정이 되게 되면 이미 떨어진 상태이지만 네. 결국은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선거 때 보전받았던 돈을 다 털어내야 되거든요. 434억인가요? 그게 아마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보전받은 돈은 적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들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랑 너무 한 몸처럼 얽혀있는 상태가 돼버려서 뭐 여러모로 지금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우리 슈퍼챗 좀 읽어드릴게요. 쭉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처음에 조금 오늘에 대한 거. 채팅 수익이 여기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이거 하나씩 읽어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자, 아까 캐톨릭님 제가 읽어드려서 응원합니다. 많은 방송 경험이 있으신지 듣기 편하고 능숙하시네요. 경청하겠습니다. 김주진님께서 그 여자 첼리스트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일하는 카페도 몰랐을까요? 허점이 너무 많네요. 거짓이니 그렇죠. 네, 성문이 형 병민이 왔구나. 아까 읽어드렸고요. 아이언님 아까 뭐 읽어드렸으면 감사합니다. 에, 피터슨 제이님도 뭐 병민이 형 응원한다 뭐 이런 얘기 그 페미니즘 말씀하셨고 비아그네지오 찌라시 인생살이 김의겸 그렇죠. 자 이제 대장동 오양부 이재명님이 두 개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병민이 화이팅 하나랑 신변보 굳이 점점점. 자 모르겠다님이 김철민 증거인멸 무혐의 당대표 몰아내려고 징계하고 그 자리 한 자리 하니 좋으심. 아 김철근 정무실장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라 킨 다이브팀님 김재섭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게스트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 이만 퇴장하고 목요일 천하람님 나오는 걸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래 정치와 수다는 화이팅입니다. 천하람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무님 병민아 뭐, 이준석 쳐내고 기분 좋냐? 방송 그만해라. 아유 뭐 이런 말씀 그래요. 우리 또 제가 어렵게 모셨어요 우리 형님을. 자 이제 러블리 권님 김병민 응원합니다. 꼭 국회의원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저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슈퍼챗을 달아주세요. 당연히 네. 유튜브라는 게 소통하고 하는 거니까요. 네. 네. 오늘 제가 저 전재수원이랑도 같이 방송을 하고 왔는데 네, 네. 전재수원도 이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하니까 세게 하셨잖아요. 네. 막 또 악플들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저희 다 당 상황 안에는 생각보다 다 화목하게 잘 지낸다 이런 말씀 하나 뭐 드리고요. 저희는 갈치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님을.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한데 이 정진상 그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아니죠. 그 유동규 말려 죽이겠다 뭐 이런 기사 하나만 띄워주세요. 유동규 이재명에 쌓인 게 너무 많아 천천히 말려 죽일 것. 아까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유동규는 왜 이재명에게 저렇게 뭐 앙심을 품게 됐을까요? 왜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원한을 갖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특히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리바게닝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검찰이 협조를 하고 본인은 있는 죄를 다 이렇게 좀 내려놓고 이른바 이제 뇌물죄를 실제로 정치자금에 대한 전달책으로 하게 되는 순간 본인이 뇌물 공여한 게 아니 뇌물을 받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단순히 전달책이 되면서 본인 혐의를 벗어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유동규 씨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정반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동규 씨는 내가 뇌물을 받은 게 아니고 종착지가 그동안은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구속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뇌물을 받은 게 아니고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고 전달했는데 일부는 전달 안 하고 좀 넣고 뭐 이랬던 정도라면 본인 입장에서는 꽤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유동규 씨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값을 받고 이재명이 잘못한 게 있으면 이재명이 명령한 거에 대해서 죄값을 받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실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돈을 착복하도록 설계한 사람이 유동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이지가 않죠. 제 생각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유동규라는 가정하에 이재명 대표랑 사진도 많이 찍고 뭐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가까워 보였잖아요. 배신감? 저는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로 부각됐을 때 뭐 언론 보도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재명의 측근 유동규가 대장동 설계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가 아유 유동규는 내 측근 아니야 김용이랑 정진산 정도는 돼야 측근이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한순간에 한순간에 나는 이재명 대표 당시 이재명 시장님 열심히 모셨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내가 죄지은 놈으로 돼버리니까 나 제 측근 아닌데? 라고 손절을 친 거잖아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도 되게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아 아닙니다. 이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지. 김용 정진상. 김용 정진상을 딱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이재명 대표랑 가까운 인사였겠죠. 그렇죠. 한때 무슨 뭐 도원결이 장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 맞아, 뭐 의리하면 형, 장비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네. 네. 계속 그 내용을 갖고 옛날에 진중원 교수가 얘기했던가요? 모른다 그러니까 유비가 장비를 모른다고 하는 거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근데 지났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성남시 있을 때 중요한 직책이 있었던 것도 맞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에 갔을 때도 중요한 직책이 있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유동규 씨가 경기 관광공사 사장을 해요.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직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내려오고 난 다음 대통령 선거 캠프에 직접적으로 합류를 하지 않게 되는 붕뜬 기간이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둘 간의 관계 속에서 좀 멀어지기 시작했던 지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하. 이게 만약에 끝까지 밀착돼 있는 상태 속에서 쭉 갔으면 아마 측근이라든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작년 2021년 가을 그 지점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은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굳이 그 말 한마디에 실망하거나 하기에는 이미 실망은 그 진전부터 다 하지 않았을까 쌓여오기 시작했다 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두 가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1차 타격이고 제가 이제 유동규라면 두 번째 타격은 그 유동규 씨도 직접 얘기했듯이 자기한테 다 내가 죽으면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난 이게 원투펀치로 그냥 먹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너는 내 측근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재명의 측근도 아니고 만약에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처럼 그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처럼 나한테 다 뒤집어 쓰고 저놈이 나쁜 놈이다 할 것 같다 라는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 아닐까 정말 심정적인 문제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그랬잖아요. 한 1년 정도 있어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다. 결국은 의리 이런 거 없더라.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까 그 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편해진 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진 거고. 그런데 그렇죠. 다만 한 가지 그럼 그동안 있는 그대로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건 왜 그런 여기에 거예요? 그 유동규가 얘기했던 인터뷰를 저도 꼼꼼히 봤는데 네. 한국일보랑 했던 단독 인터뷰가 많은 내용들을 좀 담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내용 중에서
그런 얘기도 있던데. 검찰, 대한민국 검찰이 생각보다 수사 잘하더라. 오. 보셨어요? 아니요, 그 기사는 그 못 봤어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그 인터뷰 한번 찾아보시면 대한민국 검찰이 생각보다 수사 잘하더라.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확보해놨더라. 근데 보세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재명 대표가 원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네. 2018년도 허위사실 공표. 그랬죠. 그것 때문에 1심에서 무죄지만 2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네. 그대로 대법 확정만 돼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2심 나오고 나서 대법에서 뒤집히는 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네. 갑자기 대법에 가서 대법이 확 뒤집히잖아요. 거기 나왔던 게 권순일 대법관 얘기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느낌이었죠. 네, 맞아요. 막 그 김만배가 막 찾아가고 네, 네. 별의별 여기들이 있는 상황들을 만약 유동규 씨가 옆에서 지켜봤다면 내가 유동규라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내가 나가서 진실을 고백하고 얘기한다 한들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만약 지켜봤다면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고 검찰의 수사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수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검찰 수사 있을 때마다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대장동 해봤는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냐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유동규의 진술 이후 긴급체포 김용이 되고 났는데 네. 줄줄이 엮여 나오면서 유동규 씨가 했던 말이 대한민국 검찰이 생각보다 수사를 잘하더라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확보해놨더라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언론에 나오지 않는 많은 얘기들이 그 안에 쌓여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유동규 씨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었던 건 내가 여기에서 진실을 고백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입증되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공권력을 믿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유동규 씨는 끝까지 입을 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동규 씨뿐만이 아니라 남욱도 그렇고 정영학 회계사도 그렇고 뭔가 약간 입장 변화의 감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장동 팀들이 대장동 일당들이 슬슬 조금 말하는 톤들이 좀 바뀌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있는 우리 슈퍼챗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뭐 그런 내용 그런 얘기고요. 자, 다시 우리 유동규 얘기로 돌아와서 그 대장동 일당의 태도 변화들이 요새 감지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했습니다. 가장 대장동 일동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돈을 만들었던 남욱 변호사. 그 명품 브랜드를 입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머리 긴 아저씨 이재명 대표가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 남욱 변호사의 과거 발언 그분이잖아요. 아, 그 뭐 뭐 네. 뭐 무슨 뭐였더라 그게 이재명 대표를 뭐. 네.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네. 그 남욱 변호사가 나한테 돈을 줬을 리가 있겠냐 이제 이런 논리들인데요. 그때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잘 모른다고도 얘기했었습니다. 맞아요. 그 남욱 변호사도 태도 변화가 좀 감지가 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욱의 부하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이모 씨가 실제로는 자금을 그 전까지 계속 부인하다고 최근에 자금을 만들어서 전달했다. 그 메모를 검찰에게 건넸다라는 언론 보도가 서울신문에 단독으로 나온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유동규 그다음에 뭐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대장동 때 갑자기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갑자기 나옵시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2013년에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이미 한 차례 짜움을 맞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오래된 신뢰 구축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최근에 갑자기 입장 변화가 감지가 된 거는 사실 이제 대장동 사건이 수사가 집중적으로 돼 있었지만 위례신도시 건과 관련돼서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욱도 그렇고 뭐 유동규 이 사람들이 이와 관련돼서도 온팡 그 수사를 다 받을 것 같고 혐의를 다 질 것 같거든요. 이러면 좀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다 그치. 보니까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다 온팡 뒤집어 쓸 수도 있겠다. 진실을 규명해 나가자라는 나름의 그 안에서 컨센서스가 소통하진 않더라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입장 변화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여간에 뭐 진실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압수수색도 결국엔 이루어졌죠. 압수수색이 예. 일어나서 문서들을 검찰들이 지금 확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잡혀간 김용 부원장의 어떤 당내에서의 입지, 지위, 캠프 내에서의 뭐 지위 이런 것들을 뭐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검찰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 기간이 이제 총 최대 한 20일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10 플러스 10으로 해가지고 주말 동안에 고강도 면접 조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번 주에 있었던 압수수색은 실패했지만
엊그저께 이루어진.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건 유동규 본부장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네, 네. 이른바 장비. 유동규 본부장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지금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김용 부원장이 기소가 되고 나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면 끝끝내 본인은 받은 적이 없고 모든 것을 혼자 다 부인할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건 김용 부원장이 과연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모르쇠로 부인하면서 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김용이 긴급체포 이후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의 결백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 넌 결백해야만 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가게 나는 그의 결백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는데 그 사람은 결백할 거다. 나는 돈 받은 적이 없고 그 사람은 결백할 거다. 그 사람이 결백해야만 본인도 결백하니까 그 다음 모든 것들이 다 결백해지는 거이기 때문 아닌가요? 뭐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래서 이제 김용 부원장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을까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